오늘 수요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말하고 침묵하고 이런 것보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가 최고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기도의 특권을 주었으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도 볼게요.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그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특권을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권인지 모르고 살면,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특권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이 특권을 누리려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자,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자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자주 오고 많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려면 이왕 기도할 것, 좀 낮은 단계의 기도보다는 수준을 좀 높여서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더 풍성히 받고 더 확실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단계를 따지자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인데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를 탈 때 자동변속기이기 때문에 기어가 바뀌는 것들을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수동변속기였잖아요. 그러니까 1단을 출발할 때 1단을 놓고
그다음에 조금 속다가 붙으면 2단을 놓고 3단을 놓고 고속주행할 때는 5단을 놓고 딱 가면 1단에는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가질 않아요. 그 소리가 소음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5단이 되면 이게 차가 부드러워지면서 고속주행이 가능해지고 차가 좀 조용해지죠.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5단을 넣어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기도의 단계를 조금 더 높여서 정말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해야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이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청원하며 간구하는 거죠. 청원의 기도라 그래요. 간구의 기도라 그래요. 나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 그래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며 대부분의 성도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가 나쁜 기도냐?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이며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가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많죠. 그건 그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이 기도는 다 응답된다.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거든요.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언약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노라.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이거죠. 찾으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또 기도하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기도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면 무조건 좋아요. 안 하니까 문제야. 기도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소관할 문제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 안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거는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내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니까. 기도는 안 하면 손해예요, 안 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당장 기도하세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은 은혜야, 은혜. 안 하면 손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1단계 기도다. 1단계 기도. 그런데 이 소원을 아뢰는 건, 내 마음의 소원을 간청하는 건 가능하면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같이 여러 명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합심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뭘 하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이 와요. 누군가 아파. 누군가 병들었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응답이 훨씬 빠른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어. 내 마음이 아파. 내가 사업이 잘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빠르다. 이걸 합심 기도라고 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좀 버겁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온다. 1970년도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달에 보냈죠. 나사에서 후원장담했어요. 아폴로 13호는 과학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고요. 100만 분의 1 정도 고장날 확률이 있고 고장 확률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후원장담을 했죠. 아폴로 13호가 지구에서 약 2만 마일 정도 떨어졌을 때, 키로수로 따지면 32,000km 좀 넘는 거리죠. 고장이 났어요. 연락을 취하면서 나사 본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이 과학의 완성품인 이 우주선에 연락을 보내는데 본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지구로 돌아올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북극성을 찾아보시고 북극성을 보고 지구로 오세요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북극성을 보고 육안으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큰 문제 아닙니까? 닉슨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모았어요. 그리고 TV에 방송을 했어요. 전 국민들에게 지금 아폴로 13호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폴로 13호가 추락하지 않고 태평양에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영화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생략됐어요. 자, 우주비행사들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무얼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동그랗게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영화에서는 생략됐지만 타임지, 1970년에 나왔던 그 타임지 표지에는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그대로 실렸죠. 이 비행사들은 이 태평양 지구로 귀환하는 도중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전 미국의 전 국민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비행사였던 스위저트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응답되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의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고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 손을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야.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단계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기도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청이에요. 경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경청 기도 같은 경우는 질문식 기도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이, 제이 소원이 성경대로 기도하는 걸까요? 제 욕심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것을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이게 경청 기도예요. 질문을 계속함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역시 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 안될 때가 있죠. 또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라니까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경청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너의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게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손해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죄악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죄악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내 정욕으로 구하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도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기도를 안 하든지, 내 욕심으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걸리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 소원을 구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천사가 어떤 남자가 기도할 때 옆에 딱 옵니다. 그리고 노트를 딱 들고 얘기를 해요. 이보시오. 당신의 소원을 아뢰보시오. 가능하면 다 들어줄 겁니다. 그가 깜짝 놀라 기쁨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해요. 천사님, 이렇게 저는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제 통장에 10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집이 없는데 전원주택에서, 거대한 전원주택에서 내 꿈을 실현하며 즐겁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 마음 착한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부려요. 여보시오. 됐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소.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응답해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가 마음의 소원을 아랬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욕심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필요에 응답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응답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 항상. 항상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과한 건 뭐예요? 욕심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욕심에 응답할 이유도 없고, 응답할 생각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주셔요. 그러니까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아닌 것 같고, 기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기도인 것 같고, 그게 3단계 기도예요. 3단계 기도는 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3단계 기도는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 이 선포는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인데,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야. 완전히 100%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확신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선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포의 기도는 확신과 선포의 기도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실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도,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아. 경청하는 것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간구가 아니라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섭리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입니다. 통상 섭리와 그리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자, 비상 섭리라고 하죠. 통상 섭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비상 섭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냐면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 그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하루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들어가고 또 공전하는데 1년이 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사람이 누웠다가 잠에 깨고 이런 통상 섭리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초월하여 비상 섭리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기적, 미라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기적을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믿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초과학적인 거야. 과학을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은 과학으로 이 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초과학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으셨어요.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웬만하면 일반적인 과학적인 방식으로 통상 섭리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과학적으로 기적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공식이 나와 있죠. 이 공식은 공식에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아 기적을 나타내는 두 가지 공식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야. 100% 확신을 갖고 믿어. 그럴 때 어떤 삶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 믿음 플러스 순종.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요. 믿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너 100세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것을 믿어. 100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 믿고 기다려.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100세의 진짜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홍해바다를 보세요. 홍해바다.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릴 걸 믿어. 하나님 확실히 믿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때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적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에요.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다 전멸시켰다. 하나님이 돕는다. 요단강도 건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뭐 했느냐면 항복을 했어요. 항복.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다섯 도시의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너는 자존심도 없냐?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 함께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그랬어요. 이들을 먼저 치려고. 이 얘기를 듣고 기브온 왕이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건데 여호수아 10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두렵죠. 왜? 다섯 왕국의 왕들이 연합을 하여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숫자가 적거든.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떡하죠? 여호수아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하여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고 싸우러 올라간다. 길갈에 딱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우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만한 우박이에요. 그 우박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다섯 개의 왕국 연합국에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박을 맞고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승리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도다. 두 번째 기적의 원칙이 나와요. 이번에는요, 믿음은 똑같아요. 100% 확신해야 돼. 대신에 뭐 하냐?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이번에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기도해요. 믿음 플러스 기도.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순종하든지, 믿음 플러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이상해요.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게 기도인데, 기도가 시안에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태양한테. 누구한테? 달에게. 태양, 멈춰다오.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태양아, 기브온 땅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패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가 져버리면, 달이 떠버리면 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끝내지 못하고 또 내일로 연기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추스리고 또 전쟁이 치러질 거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긴다고 약속했으니까 확신을 갖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해지지 마. 그냥 서 있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선포의 기도예요. 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가 전쟁에 치르는 동안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지 않고. 이게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명령한다고 태양이 멈추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울었으면
여호수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아. 왜? 확실하게 멈출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선포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확신하면 기도가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멈췄다. 자,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가 멈춘 건 해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해를 멈춰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은 적이 없었다. 너무너무 확신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확신의 선포로 나간다. 이와 같은 선포 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도 믿음 갖고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선포 기도했어요. 나병 환자에게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나병이 떠나갔다. 선포 기도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주님도 선포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죠. 또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선포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믿음을 사도들이 계승합니다.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베드로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내가 너에게 은도 줄 게 없고 금도 줄 게 없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당겼더니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 방방 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인데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또 주저앉아버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확신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도 똑같이 선포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나왔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안 하면 손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경청 기도예요. 근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세요. 내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그 문제를 선포하며 떠나보내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 문제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